아, 저 작업자랑 좀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는데.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. 어우. 아우! 기사님! 야! 냄새가! 와! 잠깐 좀 인터뷰 가능하시죠? 아우, 잠깐 내려오세요. 아우, 야! 지금 여기서 작업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, 그럼? 지금 한 7개월 정도. 7개월? 그럼 7개월 계속 여기서 출근하시는 거예요? 네. 뭐 일이긴 합니다만, 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. 와, 좀 7개월째 이렇게 하시면 별로. 예, 안 좋죠. 예. 기분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. 조금 전에도 작업했는데 네. 냄새하고 막 냄새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. 먼지가. 아, 그럼 오늘 작업 끝나신 거예요? 아닙니다. 저 기름 때문에 기름 돌았어요.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? 예, 예. 약간 이게 순번지를 해서 여기 있다가 뭐 조금 다음 날에 아니요, 이게 이제 네.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치우고 아하. 치워야 이게 작업 공간이 나오니까 아하.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공간만 이렇게 확보해 놓는 그런 상황이군요. 예. 아,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이렇게 좀 마음 먹고 치우면 이렇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죠. 실제로 일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? 저희들은 뭐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아, 뭐 자세하게 그런 건 잘 자세하게 잘 모르니까 근데 뭐 설비만 하나 더 갖추고 하면은 좀 작업이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. 저기 네. 기사님께서도 빨리 좀 빨리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네.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으신 거죠? 네, 근데 맞습니다. 그럼 또 화재가 또 많이 나니까. 그 화재가 자연 발화되는 거예요? 예예, 예. 자연 발화. 아,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뭐 폐기물들이 그냥 예. 아,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. 예예. 예. 아, 그럼 작업 중에도 이제 화재가 발견되기도 하고. 예예. 예. 그러니까 불도 보고 그럽니다. 야. 전국에 추정되는 게 한 120만 톤 정도의 쓰레기 산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그중에 이제 의성이 가장 대표적이죠.